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신약 개발, 제약 바이오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에 7,718억 원을 투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올해 제약산업 육성 지원 시행 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6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항암신약,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에 6,451억 원을 투입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 빅3 핵심 산업이라며 아직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있지만 머지않아 큰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 문제 등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제도적 미비점을 인정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이 가상화폐 외환 송금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급증한 해외 송금액의 상당 부분이 내국인이 국내보다 싼 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거나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 팔아 차익을 남겨 해외로 보내는 행위가 늘어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외국환 법령상 정의가 불명확하고 관련 송금에 대해 제도적 허점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2차 전지 분야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해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거점별로 양극재 생산 공장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 내재화, 역내 공급망 구축 추진 등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산망을 갖추겠다는 전략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2025년까지 글로벌 1위 수준의 양극재 양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4만 톤의 연산 능력을 2025년 27만 톤, 2030년 4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5년까지 국내에서 16만 톤 양산 체제를 완성하고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도 11만 톤까지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 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22일 열게 됩니다. 이 공판은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며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돼 내년 7월 만기 출소합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